넓고 넓은 바닷가에 고양이 두 마리가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진아! 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침 대바람부터 길고양이를 챙기는 호영 씨. 야, 가자, 먹으러 가자. 녀석들 울음소리에 행여 배고플세라 호영 씨 손길이 절로 분주해집니다. 당연한 듯 밥상을 챙기는 녀석들. 혹시 키우는 녀석들인가요? 이 동네 아이들인데 밥을 주니까 여기 와서 있다가 이제 내가 중성화를 시켜놨더니 아예 나까지 책임지시오 하고 눌러붙어 사는 애들이요. 그러고 보니 밖에도 고양이, 안에도 고양이. 아유, 우리 공주, 저 좋은 새끼. 응? 눈곱 떼어주며 아침 인사 나누는 녀석도 있고, 목욕에 버금간다는 빗질 세례를 받는 녀석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저기도 한 마리. 눈길 닿는 곳마다 고양이들이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야, 니들 참 팔자 좋다. 덕분에 호영 씨는 건너방 신세인데 이 방도 명당 자리는 고양이들 차지. 게다가 녀석들 뒷바라지도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네,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운동이라고 생각해야지. 신호? 와. 호영 씨 본업은 바리스타. 3년 전 이 동네에 와서 자그마한 카페의 주인장이 됐죠. 가게의 절반은 고양이에게 내주고 남은 공간에서 나 홀로 카페를 운영하는 그녀. 한적한 어촌이지만 그래도 휴가철에는 일손이 부족할 텐데 딸린 식구가 22마리. 사료값이라도 벌려면 사람 쓸 형편이 아니라네요. 그래도 알바생을 쓰긴 씁니다. 바로 애교 많고 잘생긴 우리 호준이. 동네에서 소문 자자한 이 집의 식객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되는 법을 제대로 아는 녀석이죠. 폭풍 애교로 시간을 벌어줍니다. 제대로 아는 것도 아빠가 안 봤네. 우리 애들이 손님 접대를 해줘요. 이제 어쩔 때는 메뉴가 밀려 있을 때는 사실 막 이렇게 바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대신 놀게 해주면 나는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먼저 나갈 거 이렇게 나가게 되죠. 야, 제 밥값 톡톡히 하네요. 받아, 이리 와봐. 받아. 하다 이리 와봐. 얘가 네. 엄마가 이거 타라 그랬어. 아, 진짜요? 너무 귀여워. 하다 잘한다 잘한다 해봐. 우리 하다 잘한다. 바다도 인기 만점. 어머 얘. 아, 나 쟤 때문에 돼요. 쟤는 눈이 오는 아이인데 손님이 들어오면 저렇게 진호기를 부려요. 바다 잘한다. 효자도 이런 효자가 잘한다. 따로 없습니다.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에 젖 먹던 힘까지 내는 바다. 사람 좋아하는 녀석이 어쩌다 눈도 잃고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 호영 씨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유기묘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라네요. 얘는 학대당했던 애, 방치학대. 이 보면은 꼬리도 문질러 놓고
살도 잘려져 갖고 이렇게 구멍난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다. 바다 눈이 없는 아이. 눈이 아픈 채로 버려져 가지고 이제 눈이 눈을 적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은 바다란 눈이 없는 대신 넓은 바다란 이름을 내가 붙여줬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써니. 써니는 이제 입양을 보냈는데 그 집에서 학대를 당했어요. 다리를 완전히 빠져나가지고 핀 박는 수술을 하고 그 집에서 더 이상 못 키우게 하고 이제 제가 거둬들인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마음이 아픈 아이 다나. 얘는 뇌 이상이 있는 채로 아기 때 버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행장애도 있고 수면 발작을 좀 심하게 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요. 어쩌다가 이런 운명을 살게 된 걸까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에 태어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녀석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녀석들 가운데는 아직도 사람만 보면 숨거나 도망을 가는 녀석도 있습니다.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처. 그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저도 처음부터는 고향에 대한 선입견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나이 때나 뭐 그전에는 거의 다 전설의 고향이나 등장하는 고향이는 등장하는 동물이었고 고향이는 별로 그냥 무섭다는 그 선입견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치킨집을 했어요. 치킨집을 하면서 고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치킨 같은 그런 기름이 묻어있는 휴지를 뜯어먹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쌍하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 휴지를 뜯어 먹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제가 닭을 이제 한 토막씩 주기 시작한 게 이제 캣맘의 길에 들어선 게 된 거죠. 닭고기를 주던 곳이 22마리가 됐으니 어쩌면 캣맘은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처로운 울음소리. 누군가 했더니 이 녀석이었네요. 갓난아이 엄마에게 매달리듯 어리광을 부리는 녀석. 그런데 뭐 하시는 겁니까? 야, 없는 걸로도 모자라 포대기까지 묶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혼자 보기 아까운 이 광경. 그야말로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업어주는 거 좋아해요. 꼭 사람 아기처럼 지가 나한테 맨날 이렇게 업어달래요. 업어주면 좋다고 그르릉 그르릉 하고. 초코는 올해 10살.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을 넘긴 엄마기. 할머니인데 이 고양이도 세 살 버릇 여든 가는 걸까요? 뭐 하느님이 저한테 얘한테 가서 아기 역할 해라 하나 봐요. 내가 언제 나는 사람 아기를 이렇게 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지가 아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경험을 주는 거 있죠. 아기 때부터 업히기를 좋아했던 초코. 이 녀석이 바로 휴지를 먹었던 그 고양이죠. 좀 어린 시절은 좀 부루했었어. 좀 부루하고 항상 살면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사실 그러면서 살았었어요. 살고 또 그 불행한 걸 탈피하고자 이제 뭐 결혼이라고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이라고 또 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술을 먹는 게 참 많았어요. 알코올에 의존을 하고 그게 항상 그게 안 좋은 거에 계속 되돌이었었죠. 뭐 고양이들 없었으면은 아마 나는 미친 데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냥 인생 막 살았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근데 얘네들이 있으니까 사는 한데까지는 얘네들을 내가 잘 보살피고 진짜로 최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책임감이 하니까 내가 나를 더 가꾸게도 되고 더
억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얘네들이. 예, 우리 이쁜 초코 사랑해. 엄마랑. 호영 씨는 초코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도 배웠답니다. 초코 덕분에 외롭지 않은 밤이 깊어갑니다.